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공개된 좀 끝내주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찾았는데 다른 리액션 비디오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인지라 좀 뒤늦게 만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빨리 올려보려고 합니다. 썬퉁 MTP의 또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모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엠라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모노에 대한 극찬을 리액션 비디오에서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번에도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음악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같은 형제인 썬퉁 MTP도 힙합, R&B 바이브의 이제 장르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모노 또한 비슷한 음악 장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두 사람이 가는 노선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은근히 달라. 스타일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흥미롭다. 그리고 모노라는 아티스트는 진짜 말 그대로 아티스트적인 좀 액션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제가 그래서 뭐 한국의 크러쉬 같은 아티스트들도 막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뭔가 베트남에서 R&B 음악하는 아티스트들 막 있잖아요. 음악을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모노의 음악은.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엠라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뭔가 베트남에서 위켄드 같은 아티스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보면 이게 약간 UK 같은 데서 유행하는 아프로 팝 같은 그런 비슷한 바이브죠. 와, 바이브 뭐야. 제가 촬영하는 때가 자정이 넘어선 시간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이브가 미쳤는데. 뭔가 이 목소리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껴있어. 그래서 보면 바이브가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 와, 나오는 곡들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 잘 맞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면 아, 곡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근데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약간의 PPL이 있는 뮤직비디오잖아요. 베트남 음악 뮤직비디오도 보면 PPL을 많이 끼고 이렇게 나오는 뮤직비디오들이 많은데 PPL보다 음악적인 성향을 좀 더 앞세우고 그렇게 느껴지는 뮤직비디오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사실 이 곡은 잘 들어보면 그렇게 막 많은 악기 소스가 사용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되게 좀 목소리 때문인지 되게 소울풀하게 들려요. 되게 음악 사운드가 약간 비어있는 느낌도 나지만 바이브는 너무 좋으니까. 아, 좋다 진짜. 되게 인터내셔널한 플로우 한가득이네요. 꼭 비교하려는 말은 아닌데 진짜 썬퉁이랑 모노랑은 진짜 다르다. 음악 성향이
지향하는 장르들은 비슷한데 잘 들어보면 둘 다 달라요. 와 되게 신기해. 야 너무 좋은데. 제가 또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또 거부감 없이 또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베트남에 모노뿐만 아니라 또 주목하는 R&B 아티스트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일단은 모노도 있고 마디후 이런 아티스트들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마디후는 또 다르죠. 진짜 운치 있는 음악들? 오히려 저는 마디오의 음악은 소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모노는 R&B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트렌디한 바이브들을 많이 섞는 아티스트죠. 그렇다고 해서 막 여느 음악 미국의 R&B 아티스트들처럼 이게 랩인지 노래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막 그런 싱잉랩 같은 걸 막 하는 아티스트는 아니긴 해서 오히려 보면 R&B의 오리지널리티에 좀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좋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되게 운치 있는 데다가 얼굴도 잘생겼고 굉장히 좀 사기캔 것 같아요. 특히 이 곡은 잘 들어보면 사운드가 은근히 비어있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개 낀 목소리 같은 게 싹 채워주네. 예, 인스트루멘탈을 싹 감아주니까 저도 이거 되게 몰입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